빵빠방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빵빠방입니다. 움찔 빵 빵빠방빵빵 빵빠방입니다. 이제 이거 전염되는 거지. 이제 막 따라하는 거지. 오늘 어때요? 제목 좀 보니까 솔깃하죠? 드라이버 진짜 쫀득하게 때리는 방법. 임팩트 좋다는 얘기지 뭐. 그쵸? 제대로 임팩트를 들어가는 거죠.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하죠. 그런데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. 뭐겠어요? 임팩트를 쫀득하게 들어간다는 건 제가 그냥 공을 갖다가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건데, 그건 바로 사이드블로입니다. 사이드블로.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요,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지만 좀 계속할 거예요. 공을 위에서 내려다 봐. 내려다 보면 착각에 빠져. 그러면서 공은 옆에 쳐. 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공은 옆에 쳐. 이거 얼마나 힘이 안 좋겠어요. 위에서 내려다 보면요, 위로 들어서 밑으로 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. 그런데 공을 내가 어디를 칠 거예요, 도대체? 공 어디 칠 거예요? 우리가 못이 지금 이쪽으로 박아야 되잖아요.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면, 못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못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이병옥이 알려준승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해요. 그럼 체중이동이 안 되거든.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공 위치에서 살짝만 저기?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딱 살짝 보는 거예요. 처음부터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만 있는 걸 이렇게 머리를 뒤에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공의 위가 보이지만 측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만 보고 그 다음에 백스윙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동시에 몸과 손을 일치를 시키면 이 맛은 가히 쫀득했더라. 와우. 다시 한번 해보겠나이다. 자, 다시. 괜찮은데 이 맛이? 그럼 요만큼 봤던 걸 오, 좀 더 봐야 되겠다. 오, 좋아. 더 옆에가 더 많이 보여. 너 더 많이 보여. 그리고 몸과 손이 일치가 되게. 하, 이 맛이 로세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드라이버를 치면 맨날 위에 맞고 여기 뭐 밑에 맞고 해가지고 기분 나쁜 분들 왠지 아세요? 너무 뻔하지 않아요?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위에도 맞고 아래도 맞는 거예요. 옆에서 바라보면 아 여기 앞쪽도 맞고 뒤쪽도 맞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겨드랑이를 붙이거나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. 또 쫀득하게 뭐 아니면 스윙 궤도 큰 일정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교착하는 뭐 나중에 방법이 있어요. 그런데 옆을 보고 여기에서 뒤로 내 등 뒤로 백스윙 보낸 다음에 동시에 쾅! 치게 되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예요? 방버방의 첫 번째 시간에 제시됐던 이 몸의 방향과 임팩트 순간 페이스를 늘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자. 몸은 아니지만 요만큼밖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내가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돌린 것이고 클럽 페이스가 그때 정면을 보기 때문에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칠 수가 있다는 게 이 첫 시간의 큰 메시지였죠. 그런 것들이 모두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어색할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좀 보고 그러다 뭐 이렇게까지 보면 안 돼. 아셨죠? 오늘 사이드블로 공을 좀 옆을 보면서 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 팁 더 드리면 이렇게 잡고 있지만 딱 잡은 상태에서 꽉 잡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랑 같이 돈다? 그러면 안 돼요. 클럽 페이스가 있으면 그대로 나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닫힌 것처럼 보여요. 이 상태에서 때려줘야 돼요. 아셨죠?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이병옥 골프학교에 이 영상 안 본 분들은 골프 그만두세요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 있어요.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방법왕이 드리는 내용은 찰지게 때리는 방법, 쫀득하게 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주변 분들에게 방법왕을 널리 알리거라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방법왕이었습니다.